KBL 최초로 한 경기 20득점 2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하며 2019-2020 시즌 MVP를 수상한 허훈과 이듬해 사상 첫 고졸 선수 MVP 신화를 쓴 손교창이 한국 농구를 위해 의기투합했습니다. 무대는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3대3 농구 아시아컵으로 두 선수는 입대 동기인 김낙현, 박정현과 함께 역대 최강 전력을 꾸려 우승에 도전합니다. 우승하려면 이 선수가 미쳐야 된다. 하나, 둘, 셋. 네, 전 제 자신을 뽑았습니다. 워낙 여기는 능력 있는 친구들이라 워낙 자기의 할당량을 잘할 것 같아서. 잘한다구나. 네. 네, 저만 잘하면 이제 좀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. 역시 방송짠. 상무팀에서 분대장을 맡고 있기도 한 허훈은 넓은 시야와 정확한 외곽포로 공수교대가 쉴 새 없이 이루어지는 3대3 농구에서도 에이스 겸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고 있습니다. 밝긴 하지만 좀 말이 많다는 점이고요. 같이 뛰면은 선수가 좀 선수한테 배운다는 개념으로. 입대 후 훈련은 물론 여가 시간도 함께하며 더 돈독해졌다는 두 선수는 아시아컵 우승팀에 주어지는 파리올림픽 예선 티켓을 반드시 따오겠다는 각오입니다. 잡으면 그냥 세 명 다 스테판 커리 느낌. 1점을 주고 2점을 넣자. 3대3에 대한 좀 더 뭐 많은 좀 관심과 응원이나 좀 이런 게 좀 많이 쏟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SBS 이정찬입니다. 같이 포즈만 잡아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이가 좋은 상무 동기들. 아, 당연히 같이 잘하네. 이번 대회 키 플레이어를 꼽는 질문에도 재치 있는 답변이 나옵니다. 다른 선수들은 이제 자기 제 몫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저만 잘하면은 이 팀이 좀 더. 이거 편집이요. 김낙현을 빼곤 3대3 무대는 처음이지만 리그 MVP가 두 명으로 역대 최강 전력이란 평가입니다. 최근 D리그 우승까지 합작한 4인방은 외출 때도 같이 노래방을 다닐 정도로 끈끈해 호흡은 걱정 없습니다. 자기가 다 제일 잘한다고 말을 하는데요. 저는 이제 정현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. 한 1년 정도 같이 먹고 자면서 운동도 같이 하면서 합을 맞췄던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높이가 좋은 지난 대회 준우승팀 뉴질랜드를 넘어야 본선에 오를 수 있지만 전략은 있습니다. 슈팅에 자신이 있는 만큼 두 배의 점수가 부여되는 외곽 슛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 1점을 주고 2점을 넣자.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앞선 나케나 저나 뭐 교창이나 슛을 다 쏠 줄도 알고 정혁이도 그렇고 지금 다 슛을 다 쏠 줄 아는 선수이고. 우승 시 파리올림픽 예선 티켓이 주어지는 만큼 정상을 향해 뭉친 4인방은 오는 29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.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.